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가 되죠? You will buy. 그렇죠. You가 뭐 한다? Will buy다. buy라는 하다시와 will이라는 양념시를 합쳤네요. 오케이. 첫 단계 잘했고요. 그러면 넌살 것이니는 뭐예요? Will buy. 문장 완성. What will you buy? 그렇죠. 뭐살 거니? What will you buy? What will you buy? 그랬더니 나는 약간의 우유를 살 거야. I buy. 그렇지. will이 들어가줘야지. 그래야지 누구 하다가 I will buy. 그렇죠. I'll buy some milk. Some milk를 buy 할 거야.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그러면 some milk는 뭐야?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some milk는 약간의 우유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무엇이란 질문과 우유라는 대답은 서로 잘 어울리죠. 그래서 썬밀크라는 대답도 90% 앞에서 뭐라고 물어봤어요? 그렇죠. What 하고 I가 you로 바뀌었으니까 you will buy가 will you buy 뭐살 거니? I'll buy some milk. I will buy some milk. 오케이. 그래서 그녀는 그 가게를 언제 닫을 거니? 뭐부터 만들어 봐요? 네? 오케이. 누가다라고 해야죠. 누가 그녀가 뭐 한다? 닫을 것이다부터 만들죠.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닫을 것이다는 뭐예요? She가 will close 닫을 것이다가 완성됐네요. 오케이. 그러면 문들만 만들기 첫 단계. 그녀는 닫을 것이니? She close. Will she close? 문장 완성.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언제 문 닫을 거예요? 그랬더니,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안만 길어봤자, 뭐 대신에 뭐를 대답할 때 써요? The store, 그 가게란 뜻이니까, 대답할 때는 뭐라고 해도 돼요? 그렇죠. 그것이라고 해도 되죠. 오케이. 대답할 때 the store 대신에 it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She will close it at 7. 조금만 더 빠르게 뭐라고요? She will close it at 7. She will close it at 7. At 7은 7시에 란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고,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과 7시에는 서로 잘 어울리고, it은 뭐 대신 왔어요? 그렇죠. The store 대신 왔죠. 그래서 at 7이란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그렇지. When will she close the store? She will close it at 7. 오케이. 계속해서 오늘 하늘은 언제 어두워질까요? 라는 말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부터 만들어 봐요? 그게 뭔데 여기선? 묻지 않는 말이라고 안 그랬는데 누가다라 그랬는데 누가다? 누가다가 여기선 누가다가 뭐예요? 누가 하늘이 뭐 한다? 어두워진다가 아니고 질 것이다겠지.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부터 먼저 만들어 보죠. 오케이. 그래서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를 영어로 표현하면 The sky will be dark. 그렇지. 여기에 양념씨 뒤에는 어떤 의미를 가진 말이 와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뭐뭐 다가 와야 된다 했습니다. 다크는 어두워진다가 아니고 어두우니까 비를 붙여서 하다시 만든 다음에 will 뒤에 넣어야죠. The sky will be dark.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 한번더 해볼까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다가 뭐라고요? The sky will be dark. 오케이. 그러면 또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까요? 라고 묻는 말은? 오케이.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 지금 뭐 만든 거예요? 자, 뭐부터 만들어 봤어요? 자, 지금 뭐 하는지 정신 차리고 하시고요. 하늘이 어두워질 것이라는 뭐였어요? The sky will be dark. 이게 누가 다 The sky will be dark. 첫 단계 하늘이 어두워질까요? 라고 묻는 말? 그렇지. Will the sky be dark? 그러면 문장 완성.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렇지.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뭐라고요?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렇지.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그러면 여기서 대답하는 사람이 앞만 길어봤자 써먹어야 될 텐데, 뭐를 뭐로 바꿨을까요? 더 스카이를 앞만 길어봤자 뭐로 바꿉니까? It. 그렇죠. 그 하늘은 그것이라고 바꿨어도 되겠죠. 그래서 더 스카이 대신에 그 자리에 it이 있습니다. 그래서 It will be dark. 그렇지. It will be dark. At six today. 그렇지. It 그것이 외배다. 어두워질 것이다. 누가 다. At six today. 잘했습니다. It will be dark at 6 today. 오케이. 그래서 it은 뭐 대신 왔고. 그렇지. The sky 대신 왔고. At 6는 6시에 라는 뜻이니까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그렇죠. 언제 6시에 둘이 잘 어울리죠. 그래서 At 6라는 대답 듣고 싶어서 앞에서 뭐라고 물었어요? When? Will the sky? 그렇지. When will the sky be dark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It will be dark at 6 today. 오케이. 그래서 여덟 문장 하기 좀 무리가 있고. 자, 뭐 양념 씨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까? 오케이. 그래도 잘했습니다. 훌륭하게 잘했고요. 남은 문장들도 또 익혀주세요. 오케이. 안녕. 안녕히 계세요.